범수. 아, 오늘은 아, 네. 아이비 같은 경우에는 밴드의 힘이 컸네. 진짜 자기 무대를 보여준 것 같아 네. 오늘은. 김범수 어떡하냐. 김범수가. 사회부 아, 전 노래도 했고 이제 MC만 또 충실하면 되는데. 그렇게라도 해 테레비 한번 더 나오지. 새로운 이제 두 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. 자 먼저 소개할 이 새로운 가수분은 이분이 좋아하는 뮤지션이 임재범 씨래요. 아, 오. 에? 왜 이렇게 임재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어? 지금 이제 뭐 거의 뭐 국민 형님. 나 이러다가 지금. 국민 형님. 그냥 저. 지금 그 라큰롤 베이비가 인기가 굉장한데요. 네, 정말 베이비로서 참 기쁩니다. 그 이분이 들려줄 곡은 임재범 씨의 그 대표곡 중에 한 곡이에요. 아마 은근히 부담도 되실 텐데 또 용기 있게 이 곡을 선택해 오셨습니다. 자 이분이 부를 곡은 임재범 씨의 비상입니다. 박수를 청해 드리겠습니다. 자 이제 세 가수 첫 번째 세 가수 세 가수 세 가수 세 가수 첫 번째 세 가수다 세 가수. 제이케이 오마이갓 오 맨발 결심을 하구나 상당히 독특한 소리를 가지고 있죠. 일단 목소리의 비성이 되게 아름답고요. 그 비성을 통해서 그 남자의 쓸쓸한 그 느낌을 잘 표현하는 마초적인 색깔하면 뭐 임재범 씨나 비슷하지만 임재범 씨보다 훨씬 부드러움이 들어있어서 새로운 카리스마의 부활이 오지 않을까. 네.